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국맛, 매주, 상버섯장, 010-8322-5013.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추석 한가위를 맞아서 이곳은 소백산 자락입니다. 소백산 자락의 법화암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전파가 타지 않은, 이곳은 모든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인터넷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아주 특별한 제보를 받고 급히 서울에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곳에, 바로 이곳 소백산 자락의 법화암 주지선임인 포용선님께서 오늘 청기 누설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궁금한데요.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수선하기도 한데 분위기가. 네. 하지만 용기를 내서 포용선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포용선님께서 최근에 SNS에 각하스님도 유명한 분이십니다. 아, 저기 계시군요. 아마 저분이 포용스님인 것 같습니다. 뭔가 기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이곳은 범상치가 않습니다. 아, 보름달이 떴습니다. 소백산에서 보는 추석날 보름달입니다. 아, 스님, 안녕하세요. 혹시 포용스님이십니까? 아, 예. 아, 스님, 급하게 제보 전화를 받고 서울에서 이곳으로 급하게 내려왔습니다만은.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니, 이곳에서 지금 아주 중요한 기도를 올리고 계신다는 제보 전화가 있었습니다. 아, 예. 예. 우리나라가 예.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데 예. 우리나라가 잘 편안해지고 우리 민족이 살 길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최근에 우리 포용스님께서는 SNS에 각하스님이라고도 유명하신데요. 그 우리 포용스님 쇼츠가 굉장히 많은 그 네티즌들부터 인기가 많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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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강력한 멘트 한마디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명 각하 스님이라고도 예, 예. 불립니다만. 예, 예. 네.
자, 근데 오늘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고 또 중요한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잠깐 이쪽으로 조금 자리 좀 옮길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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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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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곳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까? 그 이것저것 따지면 그 어떤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이 세상인데, 예.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김문수 노동부 장관처럼, 예.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예.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예.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크게 걱정하고 이제 나라가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주 힘차게 우리나라의 앞날을 방향을 잡아나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앞날에 위대한 지도자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예. 열심히 마음으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예. 분명히 우리에게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의리한 어떤 소리 말하는 것보다는 확신에 찬 그리고 분명한 우리의 앞날을 제시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럼 지금 오늘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김문수 장관과 관계돼서 특별한 아니, 그래, 기도 지금, 중이시고 지금 우리나라가 네. 이리저리 좌왕우왕할 때가 아니고 예. 그 맑은 마음으로 무슨 누가 무슨 소리를 말을 하는가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이해주시할 필요가 있고 예. 김문수 노동부 장관께서는 예. 그 뭐 다 아시다시피 그 진보적인 활동도 깊이 하셨던 분인데 예. 지금 우리는 우리 국민들은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응원해야 됩니다.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로 예. 갈기갈기 찢어져서 이것은 대단히 안타깝고 김문수 의원 노동부 장관님 같은 분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예비된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조금 더 이제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스님의 말씀을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지금 하신 말씀을 조금 더 담백하게 좀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일종의 뭐 김문수 장관이 앞으로 차기에 뭐 대통령이 된다 뭐 이런 뜻을 저는 뭐 정치적인 해석을 조금 전에 받아들였습니다만은 저는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그 열풍이 예. 이번 이제 추석 지나고 며칠 한 닷새 지나면 예. 여론이 이렇게 예. 정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문수 의원이야말로 예. 우리가 정말로 김문수 장관, 예. 장관님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 국가적 국민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그분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예. 알아야 됩니다. 예. 그냥 정치가 지금 좌왕우왕 이렇게 너무나 좀 오랫동안 그래 흘러왔고 이제 김문수 의원 저 노동부 장관 같은 분이 이제 태양처럼 밝게 자기의 선명한 안목을 드러내는 그것을 우리 국민들은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야 우리나라 국운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고 탄핵이 잘못됐다고 말씀하는 것부터 그 모두 맞는 말이고 그 우리는 이제 원융화합해서 서로가 서로를 품고
어제 김문수 의원을, 김문수 노동부 장관을 비판하는 그런 세력들이, 그 소인배적인 그런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되고, 지금은 김문수 의원 같이 훌륭한 지도자를 우리가 키우고, 잘, 받들어야, 따뜻하게 품어야 하는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포영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조금만 이렇게 좀 자세를 조금 낮춰주시겠습니까? 네. 예, 예, 조금만 더 낮춰주시겠습니까? 아유, 예, 조금만, 지금 조금만 더 낮춰주시겠습니까? 네, 더 조금만. 예, 힘드시더라도. 네, 조금만 더. 아, 예, 조금만 더 낮춰주세요. 좀, 아, 예, 조금만 더, 이렇게, 아, 예, 좋습니다. 예, 예. 이제 편안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자세를 취하시고 설명해 주셔도 좋겠고요. 예. 네. 자, 우리는 이제 예. 어떤 헛된 그런 유언비어에 현혹돼서는 안 되고, 예. 김문수 노동부 장관처럼 예. 확신에 찬 예. 그 신념과 소신으로 예. 우리 민족의 비전을 제시하는 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하, 예. 네, 다른 거 없습니다. 예. 그 저 할 쓸데없는 논쟁이나 하고 예. 그 내용도 없는 그런 정치인들의 한매를 느끼며 예.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정말 순수한 순결한 그 마음을 저는 봅니다. 아, 사실은 이게 빠를 수도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보자면 지금 우리 포용 스님은 내 말의 용 아닙니까? 포용. 내 말의 용. 예, 제가 전에 듣기로는 아, 예. 우리 포용 스님께서 네. 그동안 세 분의 대통령을 맞추신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네. 예언하시고 맞추셨고, 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예언해서 맞추셨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또 예언하셔서 맞추셨고, 네. 이번에 네 번, 예, 지금. 김문수 의원이 된다고 봅니다. 대권을 예. 잡는다고. 왜냐하면, 예. 운 상황이, 예. 운이 그게 예. 김문수 노동부 장관에게 들어왔고, 예. 제가 봐서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도, 예. 크게 용서성 칠 거고, 여론이, 예. 김문수 노동부 장관에게, 민심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 이제, 우리가 상상도 못하게, 예. 좋은, 네, 상황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아, 잠깐만요. 이 청기 누설은 좀 천천히 해주시고요. 아, 지금 예, 지금 요 이곳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곳 사찰이 굉장히 좀 깊숙이 소백산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소백산 이 사찰 이 우리 법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이중안의 택리지나 이런데 보면 소백산이 활인산이거든요. 예. 사람을 살리는 예, 예. 토산인데, 예. 그 여기 이제 산신각은 이제 상당히 이제 몇백 년 된 그 전통 산신각이고, 예. 그래지 제가 여기서 한 23년 동안 수행하신 곳이군요. 네, 예. 여기 와서 예. 물론 이제 저를 온 지는 한 45년 됐는데, 예. 그 제가 봐서는 민심이 예. 그 김문수 노동부 장관에게 왔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거 법화하면서 우리 포용서님께서 기도 중에 그 민심이 바라는 소리가 어떻게 들린 겁니까? 아니면은 아니 그 이제 우리가 예. 그 이런 물도 한 하루 저녁 또는 하루나 이틀 일에 단지에 가만두고 위에서 떠먹는 그게 있거든요. 그렇죠. 차 예. 마시는 분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혼자 예. 어떤 데 마음을 뺏기지 않고 뭐 신경 쓸 일 없이 이렇게 지내면 예. 이제 영이 맑아져요. 예. 그래, 저는, 제가 뭐, 어디, 뭐,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김문수 노동부 장관에게 큰 대운이 들어왔구나. 그리 대운이 들어왔다. 대운이. 예. 그리 이제, 우리의 어떤 지도자로, 예. 이제 나이도 좀 먹고, 그 좋은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군요. 이 용장을 이기는 자는 맹장이라고 그러고 또 맹장을 이기는 자는 득장이라고 그러고 득장을 이기는 자는
운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지장 그러고 그런데 예. 김문수 노동장관은 운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운정이 들어온 거군요. 네, 운이 들어왔어. 들어왔고 예. 이제는 이제 지도자로 예. 자리매김하실 거예요. 예. 우리 국가 우리 민족에 예.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제가 이제 기도 생활하고 도 닦으면서 이분이 확실한 소신과 신념으로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시는데 그 말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에게는 김문수 지도자가 복이고 그분의 운이 우리 국가에 우리 민족에 큰 복이 될 겁니다. 근데 스님 지금 이제 포용 스님 내 말에 용을 몰고 다니시는 스님으로 또 유명세를 타고 계신데 세 마리의 용은 맞추셨고 이번 네 번째 용 마지막 네 번째 용이 김문수 장관을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네, 노동...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이제 그 대통령 후보군 잠룡 그룹 중에서 리스트업 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네, 네. 근데 리스트업 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뭐 감으로 치면 굉장히 서리근감이다. 현재까지 여론의 국민적 정서상은. 그런데 가감하게 지금 우리 포용선님께서 차기는 네 김문수 노동자 노동부 장관님이 난 된다고 봐요. 대통령 된다. 대통령이 된다고 봐요. 그것은 뭐 한시 저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정상적인. 예. 그 어떤 왜곡된 그런 것이 다시 예. 흐름이 만들어지는.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예. 탄핵이 잘못됐다. 예. 잘못됐으니까 잘못됐다 그런 거고. 예. 그 이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자기가 동일시해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있다면 자기가 제가 있다. 그 어떤 그렇죠. 청문회에서 아주 확신에 찬 뭐 네, 그 당시 정확한 워딩은 이 워딩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일도 예, 뇌물죄라면 나도 뇌물죄고 우리 모두 다 뇌물죄다. 네, 뭐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셨죠. 예. 이제 모든 이제 운이 들어왔고 모든 게 잘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에게도 큰 복이고 예.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이렇게 있다는 게 건재한다는 게 앞으로 예. 한 얼마 짧은 기간에 김문수 민심이 예. 김문수 노동부 장관으로 몰릴 겁니다. 예. 그 여기 소백산 한적한 곳에서 오래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영감이 예. 터지는 거예요. 예. 아 김문수 노동부 장관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되고 좋게 예. 봐야 된다. 예.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스님 이곳 지금 여기가 산신각이죠? 네, 만덕전. 예. 예. 이 만덕전 이 산신각에 저도 이 사찰에 산신각을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네, 네. 산신각 이름이 만덕전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경우는 전 처음 봅니다. 아, 예. 대부분 뭐 산신각, 삼성각 이렇게 되던데 여기 만덕전이라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네, 만덕고승 산왕 대신 이제 산신 기도 글이 있는데 예. 만 가지 덕을 이루어 준다라는 뜻입니다. 아. 뭐, 이제 우리 예. 산신님 손가락이 예. 새끼 손가락이 유난히 길으신데 아, 예, 예. 이것도 이제 여유와 예. 깊은 지혜 예. 그리고 이제 사람이 예. 예. 손가락이 길고 아름답고 손이 아름답고 그러면 이제 내분비 기능이 좋고 마음이 안정되고 그런 건데 산신에 와서 산신각에 와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러면 어떤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스님께서 제가 제보 받기로는 이곳에서 이곳 산신각에서 지금 김문수 지사 아, 네. 장관의 네.
대통령 바른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제보를 받고 제가 이거죠. 예,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만. 저 예, 김문수 노동부 장관 같이 소신 있고 확신에 찬 분이 예.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예. 우리 민족에 그르만 소리나 하는 인간들은 예. 이제 좀 꺼져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기도 발언하는 곳이 바로 이곳 만덕전이군요. 예, 예, 여기서. 만덕전이군요. 네, 네. 지금 아마 이 방송은 김문수 장관께서도 이 방송을 저는 시청하려고 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네, 네. 어떻게 보면 청기 누설인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지금 김문수 장관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고 어찌 됐든 주장하신 분은 네, 우리 포용 선임이 최초의 인물이에요. 네, 네, 네. 예. 됩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에게 예. 큰 운이 들어왔어요. 조건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 그 고뇌에 찬 인생이 예. 지금 그 우리 민족의 활로를 여는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부터 예. 모든 것을 해결하는 예. 해결할 수 있는 예. 정상적인 지극히 정상적인 그 핵심 키를 가진 인물이고 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그 소신 있게 너무나 당당하게 외치잖아요. 예. 그 어떤 허황된 그런 논리를 집어치우고 예. 그 자기는 신념에 찬 목소리를 내는데 우리 국민들이 김문수 노동부 장관에게 마음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에게 대운이 왔다고 보기 때문에 예. 기도를 더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어요. 하늘이 벌써 결정한 거니까 예. 그 김문수 의원이 대세를 장악하고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들은 제보에 하면 포용선님께서 김문수 장관을 뭐 리틀 박정희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추진력과 예. 그 어떤 군더더기 없는 그렇게 순결한 예. 영혼 예. 그것이 그 정치인이라 그러면 추적과 더러운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김문수 의원은 너무나 순수하고 순결. 김문수 장관 네 장관님은 너무나 순수하고 순결한 느낌이 다가오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소신껏 말씀을 하시고 비전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김문수 노동부 장관에게 이번에 마음을 주게 되고 대운이 들어왔다고 김문수 노동부 장관에게 마음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김문수 장관님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면은 우리 포용선님께 아마 전화가 들어오지 않을까, 주시지 않을까. 여기는 예, 예. 저 기지국 문제로 통화권 이탈인데. 아, 예, 통화권 예. 이탈이군요. 이제 전화가 들어올 일이 없군요. 저는 예. 뭐 전화가 안 와도 되고 예. 김문수 노동부 장관님이 정말로 민족의 구원 타자로서. 예. 9회 말 뭐 7대 8 정도 되는데 6점짜리 장 예. 홈런을 팍 쳐갖고 예. 국민들을 환호케 하고 예. 그 판을 뒤집어서 바르게 좋게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 그럼 제가 그걸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부연 설명하자면 예. 그 민주당 소위 말한 진보 세력과 우리 보수 세력 간의 야구 경기에서 네. 9회 말에 지금 3점 차로 지고 있는데 예, 3점 차로 지고 있는데 9회 말 그것도 투아웃에 김문수 장관이 대타로 나왔군요. 네, 네, 네. 그리고 만루는 꽉 차고 지금 만루 주자로 네. 나왔군요. 네, 6점짜리. 그, 예, 6점짜리 장의 홈런을 치는군요. 예, 딱 치시면 예. 이거는 그냥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게임 끝이죠. 게임 아웃이죠. 게임 끝이에요. 예. 네. 그리고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그렇게 될
운명이에요. 아, 그걸 기도 중에 받으셨군요. 네네. 아니, 그, 제가. 예. 제가 뭐, 어디에도 걸림도 없고. 예. 근데 산골에 이렇게 혼자 밥해 먹고 빨래하면, 혼자 손 빨래하면서 살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예. 아, 김문수 의원이 요사이. 예. 좀 굉장히 이렇게 그 소신 발언을 또 하잖아요. 예. 아, 된다. 이제 국민들의 귀 속에, 마음 속에, 저게, 들어가고, 예. 받아들여진다. 예. 라고, 예.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저, 소백산 산신령님. 예. 매, 어떤, 원조 하에. 예. 김문수 노동부 장관님은 대운을 타고 대권을 잡고 민족의 활로를 여실 뿐입니다. 아, 정말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군요. 아니,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 예. 그러면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 논리 정연하게 누가 말을 해보든지. 예. 그리고 김문수 의원의 그런 소신 발언 예. 끝까지 놓치지 예. 않고 예. 그리고 우리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박근혜 대전 대통령하고 동일시 하잖아요. 예. 그 뭔가 죄가 있다면 내 자기에게도 죄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면 예.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 맞잖아요. 예, 그렇다면 네,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리틀 박정희가 아니고 리틀 박근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처럼 혁명적으로 혁명과 기지를 가지고 있다 이군요. 우리 민족의 예. 활로를 여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뭐 잠깐 여담입니다만 혹시 이곳에서 소백산 이곳 굉장히 깊숙한 지금 산골에 들어왔는데 호랑이는 혹시 안 나타나? 호랑이 여기 저 호랑이 새끼 예. 이거 한 마리 있지 않습니까? 아 나타났군요. 호랑이를 아니 우리 예. 산신님이 예. 이제 호랑이를 타고 다니고 예. 이게 이제 호랑이가 우리 산신 소백산 산신령의 몸종이니까 예. 그 이제 심부름하고 예. 이제 타고 다니시고 이런 분이시니까. 예. 그 기운을 말하고 이 호랑이 오래 됐어요. 여기 있은 지가. 아, 그런 걸 저기 저 산신령 진짜 거기 호랑이가 있네요. 네. 저기 호랑이가 여기, 있네요. 여기도 있잖아요. 예, 예. 예. 아, 정말 요 새끼고. 예. 아. 야. 그리고 이제 우리 김문수 노동부 장관님이 예. 힘을 내시고 예. 민족을 구해 주시기를 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민족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예. 이제 다 최종 결론을 내시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선도하시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님이 큰 뜻을 이루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스님께 어려운 부탁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바른 기도를 하시는데 네. 이 추근 예, 예. 추근 바른 추근 기도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걸로 방법을 아, 예, 제가 김문수 예, 장관님을 예. 열심히 우리 민족을 구하시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앞날에 만사 형통하시어 뜻을 이루시고 국민들이 아주 아주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김문수 의원님이 반드시 대통령이 되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국맛, 매주 상한버섯장, 010-8322-5013.